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뾰로롱. 햄튜브. 와! 오늘 영상은 에스트라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광고 영상입니다. 너무 재밌겠다. 와! 피부하면 또 햄튜브잖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데요? 오늘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에이시카 365 제품을 쓰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 건데 너무너무 재밌겠죠? 또 먹는 브이로그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에스트라 사랑해요. 에이시카 사랑해요. 사실 광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제품을 미리 보내줘서 몇주 동안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피부랑 너무 잘 맞아서 광고를 이렇게 기분 좋게 진행할 수 있게 된것 같고, 저는 화장품을 한번 쓰면 웬만하면은 다른 걸로 안 바꾸고 그 제품만 그냥 단종 될 때까지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스트라 정말 충성충성할 것 같습니다. 충성! 에스트라! 너 일어나! 볼은 엄청 건조한데 코랑 이마 이쪽은 유분기가 엄청 많은 편이라서 속건조를 잡아주는 대신 너무 과영향이 들어가면 좁쌀이 그냥 확 올라오고, 주기마다 약간 생리할 때마다 화농성 여드름이 늘어나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흔적들이 뻘건 흔적들이 엄청 많은 그런 피부 타입이랍니다. 정말 열받아. 사실 제 피부 타입 자체가 에스트라 흔적 진정 세럼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이번 주 브이로그 아주 재미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월요일부터 가시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닥터만 해준 상태여서 얼굴이 굉장히 빳빳하고 건조하고 솜털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여서 부드러워. 부드러워. 에스트라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부터 빨리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손에 먼저 짜서 얼굴에 이렇게 올립니다. 좋아요. 매일매일 사용하면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고, 일주일 만에 피부 장벽 80% 개선. 와, 사이언스. 진짜 대박. 2주 이상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은 흔적까지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화장품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네. 하루 이틀 발라서는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하루 이틀 세수 안 한다고 피부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일주일 뒤에 옵니다. 제가 여러 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처럼 얼굴에 흔적이 많으신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진짜 효과가 좋아요.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에스트라 브랜드 자체가 피부과에서만 10년 넘게 사용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가 약간 신임이 가는 거죠. 구름이 난다 그러네요. 진짜. 왜 이러는 거죠? 구름아, 구름아. 구름이는 유산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똥을 잘 싸요. 아무튼 지금 흔적 관리, 장벽 세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요즘 진짜 제일 핫한 제품. 제가 보는 유튜버분도 이걸 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여기서 크림도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아우 고양이 탓, 아우 샘플용으로 크림도 보내주셔가지고 이것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꾸덕하고 영양감도 되게 좋고 아무튼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크림을 바를 때 못생겨지는 사람. 못생겼다. 월요일 오전 광고 멘트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따가 운동을 나가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덥고요. 흐려요. 그래서 흐린 날에는 뭐다? 선크림을 발라야겠죠? 선크림 발라야 돼요. 어우, 귀찮아. 벌써 수박 주스가 나왔길래 수박 주스도 한번 사 먹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었어요. 2 플러스 1이라 그래서 150개를 사버렸어요. 짠. 이렇게 총 3가지 빵을 사왔답니다.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1시간 뒤에 운동을 가야 돼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요. 제가 크루아상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고 싶지? 저거 제 지방이 거기서 거기겠지. 깜빡했어.
곰팡이 아니고 바질입니다. 바질. 저 참 바질을 좋아해요. 치마 안 좋아하고 바지 좋아해요. 맛있어. 여기 바게트가 맛있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가? 어디가? 뭘 긁는겨? 멋있다. 엄마가 감자전을 구워줬어요. 감자가? 계란이? 먹어 봐. 이모부가 시골 내려가 있잖아. 뭐 별거 별걸 다 심어놨더라고. 그쵸? 양파꽃도 따서 줬어. 웃기다. 아 웃겨. 이모부가 기른 닭이 낳은 계란. 먹어봐. 구름이 고덤이. 어머 내려온다. 이거 삼겹살 싸 먹어야 되는데. 맞아. 오빠한테 삼겹살 사오라 그래. 그럼 오빠도 오잖아. 삼겹살만 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특이한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봤습니다. 아이스크림 상태가, 아이스크림 상태가 왜 있다 그죠? 무시무시하다. 어 매워. 매워. 아니 다른 것보다 아이스크림 상태가 왜 이런데. 이게 뭐야, 냉동실에.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2021년에 제조했대. 1년 넘었네. 이거 팔아도 되는 거야, 근데? 21년도에 제조했는데? 맛있다. 이게 아이스크림이지. 맛있다. 벌써 밤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에스트라 에이시카 소프트 진정 패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뚜껑 열어서 얹으면 돼요. 이렇게. 이건 닥터 패드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마스크팩이라서 진짜 엄청 되게 촉촉하고 영양감이 많고 아주 다급하게 피부를 진정시켜야 할 때 이거를 착 올려주면은 피부가 진정됩니다. 네, 그래서 확 올라올 때 그냥 뚜껑 열어서 얹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좋네요. 빠빠! 어, 너무 진정했어. 수요일입니다. 구름이는 오늘도 굉장히 시끄럽고요. 피부는 오늘도 지저분하고요. 그럴 땐 역시 에스트라. 어 배고파요. 지금 또 일어나서 침대 쓸데없이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세럼을 바를 때 얼굴이 이렇게 마사지를 하듯이 발라야지 흡수가 잘 된대요. 저는 그냥 뺨만 때렸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눈밑 마사지, 볼 마사지, 턱 마사지, 인중 마사지. 근데 이렇게 좀 꼼꼼히 흡수를 시켜줘야 나중에 선크림을 올리거나 혹은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 확실히 막 뜨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운동을 쉬는 날이고 오늘은 선거를 하는 날이라 이따가 선거를 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저의 일정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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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구름이, 구름이. 첫 끼는 역시 시리얼이죠. 오. 맛있나? 아. 귀요미. 너도 이 흔적을 지우고 싶다면 에스트라 흔적 세럼을 써보는 건 어때? 우후후. 이런 멋지구리한 septum 피어싱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아, 너무 이상한 컨텐츠인가 지금? 세럼을 후보다 갑자기 코에 뺀지래. 짠, 뽑았습니다. 뽑았다 그러니까 좀 웃긴데? 뽑았습니다. 어? 어때요? 구름이, 구름이. 구름이, 구름이. 제가 얼마 전에도 코걸이에 관한 악플이 하나 달렸거든요?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다들 보이는데 모른 척 해주고 있었던 건가 봐요? 아, 물론 그분은 차단했지만 어쩔 TV? 6시 구름이가 배고플 시각. 아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고.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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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차밍의 계절이 와서 허차밍 파스타를 해 먹을 거예요. 꼬순미. 양 봐라. 양이 너무 많아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먹고 이따가 허차밍이랑 바레임 할 거예요. 뭐지? 벌써 수요일이라니. 그리고 벌써 6시가 넘었다니. 벌써 6월이라니. 내가 벌써 30이라니. 에이시카 소프트 진정 패드는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은 마스크팩이 되는 거니까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찰떡인 팩인 것 같아요. 그냥 뚜껑을 열고 얼굴에 철푸덕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해요. 어머, 일주일이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일주일이 빠를 수 있죠? 오마이갓. 어제는 운동을 갔다 와서 집 앞에 있었던 라멘집을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먹으려고요. 그 가게에서 에스트라 진정 세럼 이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론 벌써 오후지만 세럼 팍팍 발라주세요. 화장품, 기초 화장품은
괜히 아끼면은 그 기능을 제대로 어? 얼굴에 기능이 제대로 그 발현이 안 될 수 있어. 발현. 그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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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광이 역광이. 오마니가 저를 위해서 유부초밥을 만들고 출근을 했어요. 유부초밥과 함께 먹기 위한 국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면은 먹기 싫은데 라면 국물은 먹고 싶어서 라면 스프만 따로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라면 국물만 만들어서 유부초밥이랑 먹을게요. 풀어. 끓는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딱 좋아.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시작하니까 뭔가 힘든 거예요. 집에 오면은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름이니까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어요. 맥주를 마심으로써 운동 효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제로. 마치 좋은 화장품 에스트라 흔적 진정 세럼을 바르면서 라면 국물을 먹음으로써 자극, 진정,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 뭐 그런 것처럼. 이 한심한 녀석. 이게 내 인생인 거죠? 네. 테리 언니가 선전하는 콤부차를 한번 사봤는데요. 티젠? 무슨 느낌이냐면 예전에 아이스티가 한창 유행했을 때 그게 콤부차로 넘어온 느낌? 그러니까 건강한 당이 들어간 거겠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음료수를 대체하기에는 훌륭한 맛이다. 맛있어요. 진짜 달달한 음료수가. 이렇게 달지 모르고 샀어 사실. 그냥 티 같을 줄 알고 샀는데 너무 달아요. 7시에요. 1시간 뒤에 생방해야 되는데 이제 밥을 먹습니다. 돈가스를 사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이야 음료리 추베르비다. 빠르게 야매 야매 하이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이볼 바에 갔는데 하이볼을 만들기 전에 위스키를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왜 흔드세요? 라고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한번 저도 집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위스키 너무 많이 했다. 얼음 넣고 저어줄게. 그리고 이것은 레몬 착즙 주스입니다. 실제 레몬도 있긴 한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착즙 주스를 넣는 것만으로도 풍미를 이렇게 더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은 진저 비어를 넣어줄게요. 솔직히 토닉 워터를 넣어도 맛있고 우롱차를 넣어도 맛있고 물을 넣어도 맛있어요. 하이볼은 그게 하이볼이에요. 원하는 만큼. 그리고 살살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쉽죠? 갑자기 피가 몸속에 도는 피가 용서를 치는 듯한 느낌이다.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
야, 소금이랑 너무 잘 어울려. 두통. 맛있음에 취하다. 계란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사비. 와, 와사비랑도 진짜 잘 어울린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어울릴 수 있어? 완전 이거는 돈까스계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이야.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하루 종일 밥 시간 되니까 나왔어요. 구름이. 구름이. 배고파? 배고파? 오늘 하루도 에이시카 세럼으로 마무리. 냄새를 맡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제는 친구들이랑 뚝섬에 놀러 갔다 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들이 아직도 우리 집에서 이러고 쳐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트라 진정 팩으로 시작하는 하루. 진정 진정. 화딱지나는 스트레스야. 안녕. 제 친구들은 세수를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아요. 냄새가 여기까지 코를 찔러요. 밥을 먹으러 나갔다 올게요. 비보고 찍는 거였어? 안녕. 안녕. 지금 시간 1시인데 애들이 준비하는데 1시까지 지금. 아니, 나는 준비를 우리 집밖에 안 나간 거 실화? 예, 실화입니다. 뒤에 사람들 엄청 적나라하게 나와. 맛은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네. 표정인데 왜 그래? 한인이 샌드위치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야, 이 숟가락까지도 이탈리아 거네. 수박이랑 이탈리아에서 먹던 그 맛. 진짜 맛있어. 같이 먹고 싶지 않은데. 그 숟가락 같이 써야 돼? 없어. 애들을 집에 보내고 우리 둘만 따로 데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펀치드 데이트. 숲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어젠 더럽게 더웠는데 오늘은 춥네요. 안 추워. 지방이 없어서 추워. 잘 걷네. 섹시하다. 저 여자의 엉덩이가 삭스하다. 야, 왜 지금 갑자기 달려? 여태까지 느리적느리적 걷다가. 힘들다. 운동을 해쳐야지. 지금 완전 싱그러워. 완전 싱그러워. 싹싸다. 그녀가 싹싸다. 저 땜에.
뭐라고? 뭐 어때? 맛있어? 굿잡이야? 일요일 저녁입니다. 애프터 양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였고요. 저는 지금 바지를 벗고 있고요.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 흰 바지를 입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늘어진 건 아닐까. 소사소사 맙소사 개드러워졌어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말은 어떠셨나요? 저만큼 행복한 주말 보내셨길 바라면서 에이시카 세럼 진정 흔적 진정 세럼 최고. 너무 맥락이 없었나요? 에이시카 최고입니다. 일요일 밤입니다. 이제 이 브이로그도 막바지네요. 시청 즐거우셨나요? 부디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광고주님 그리고 구독자님들. 근 몇 주간 꾸준히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을 발라주면서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일주일 사이에? 월요일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피부 진정도 해주고 흔적 케어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정말 혁명적이게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 강추 드리고요. 정말 화장품의 세계는 신통하고 신비롭고 신기하구나. 그리고 소프트 진정 팩도 자주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관종이구나. 고양이들이랑 진짜 관심이 고프구나. 네? 이벤트 없냐고요? 있습니다. 댓글로 에이시카 365 흔적 진정 세럼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를 써주세요. 5명을 추첨해서 본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리브영에서 시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에이시카 365 3종 24%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우와 대박. 올리브영 시카대전 할인과 증정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오늘 제 브이로그를 보시고 한 분 사볼까? 꼭 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후후후 달려가자 달려가자. 슝슝 일주일 만에 잠옷을 갈아입었어요 드디어. 후후후후후후후 더러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